나 막걸롱 맛있게 끓여. 여기가 이렇게 똑바르게 안 된다고 사야 될 부품이 nhum số bin nè mui nè phèm nhum chen tin ni hưng phèm nhum chen tin ni bi roi ha sap đô la and then nhum số mui nè campuchia tiết bạn phèm nhum chen ai kia only được phía tin ni á thơ tầng o là mui roi đô la mui roi đô la cái lần thì phun mang chưa nào nhum ở tầng đó nghe một cái check in ấy nào campuchia không mau hơn nữa prap nhung hago 이제 와서 이제 고친다고 했잖아. 네. 그냥 100% 줬는데 나는 네. 이제 안 고쳐줬어. 와서 고쳤는데 돈을 줬는데 안 됐어.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하냐? 자꾸 날 모르게 안 줬노?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얘들 해놓은 것도 해놓고 물으면 그거 딱 물으면 그 후에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 야 그냥 니나 시켜갖고 확인하고 그랬지. 만약에 니가 와서 이걸 교체를 했는데 된다 안 되면 내가 100% 안 되면 어떡하냐고 자기 돈 안 받는다고 그런 거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난 말 진짜 저렇게 하는 거 진짜 내가 한국 사는 거 뭐 이러겠다고 저한테 와서 기빵내 그냥 적어도 자기 고장난 일이면 물어봐. 아 이거 안 돼. 이거 고쳤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물어보시는 거잖아. 사실 물어보고 말할게요. 아니면 뭐 뭐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럼 뭐 걔가 물어보면 그 얘기를 내는데 좋냐. 쟤는 지금 뭘 재고 있냐면은 그 카트리지 있잖아요. 카트리지랑 그 종이 사이에 높이를 재고 있더라고. 그것도 나는 그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이게 이쪽밖에 안 되고 노이즈에 때가 낑기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현상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카트리지 사이에 내 남미에서 그런 거 카트리지 리필하고 리페어하고 했잖아요. 카트리지를 갈거나 그 나오는 그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럴까? 그 100불까지 줄 필요는 아닌데. 일단 멈추고 와서 바로 알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뭐 하나 고치려 하면 가게마다 수리점마다 가격이 얼토당토하게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수리를 하려면 여러 군데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패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원단을 자르면 사이즈에 맞게 잘 잘렸는지 이 패턴에 올려놓고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스타일별,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다 고쳐졌는지 2차 프린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차 시도. 2차 시도도 안 돼요. 예, 그거 하나는 체크하는데 집단에는 이제 뭐 좀 비싸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체크하니까 그건 250불 달라고 그래.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그 이제 딸이 저놈이 이제 물어봤더니 100불이면 자기 고칠 수 있다고 그걸로 바꿔줄 수 있다고. 예, 저놈은 완전히 저 기계 막말로 지금 요즘에 내가 볼 때 한 2,000불이면 저거 살걸? 근데 요즘 많이 싸졌죠. 이거 엄청 우리가 먹는 거야 진짜. 아마 고장났고 그놈만 불러갖고 준 것만 딱 한 1,000불이 넘어갈 거야. 천불이 뭐예요? 내가 와서 그 전에 모르고 요 부분을 갈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50달러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걸 갈아야 되는 건가 보다. 짜유유 짜유유 하이. 이거는 고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새로 오신 캐드룸 빨리빨리 한번 해주세요. 이제 가는 땀 배가 오지마 꼬마오. 새롭게 가는 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캐드룸 아저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런티가 모이 카에? 뭐지? 워런티 아까 그 플루터를 수리를 한것 같습니다.
Only. Only service auto? Only service in 1 month. If have any problem, you can call any time. Ah, the plotter do already? Not yet. If delete the part, we need to charge more. If for the part, but the service price we not charge. If in 1 month. Charge more? How much? More related? No. Maybe 50 or something. 약간 수리만 한 것 같은데. 알았어요, 일단. 업무가 끝나고 여직원이 준 과일을 이사님께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많다고요? 뭐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리고 알도 되게 통글통글하고. 네. 우리 아줌마 되게 좋아하겠는데. 내가 이사님을 위해서 이런 걸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 너무 고맙네. 나보다도 우리 아줌마가 더 좋아, 그냥.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씨. 아, 좀, 아, 손가락 뛰네. 씨. 너 밥을 주면서 하시면 어때요? 아, 용감 뿐이네, 진짜. 네, 한 4시간 회의할 것 같아. 4시간, 5시간. 징글징글하다, 진짜. 징글이 아주. 얘 미팅을 오래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우리 사장님 미팅은 진짜 오래 하지. 오셨어요? 네? 이사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이사님을 위해 준비했는데 이사님이 씻어놨어요. 우리 여직원이 꼭 나눠 드시래요. 진짜 이거? 예. 갖다 먹어. 일단 이걸 내가 변명 씻을 거 아니? 맞죠? 뭐 하는 거야? 한번 헹궈야지. 헹궈잖아. 아, 이걸로 헹궈야지. 그거지. 마지막.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식당 가면 진짜 서울가 괜찮아. 왜? 너 식초 안 가는데? 응. 왜? 너 식초 안 가는데? 껍질 까서 보니까 식초 안 내도 되고. 아니, 그거 아닌걸? 깔끔한 거 힘들더라. 근데 코로나는 제일 먼저 걸렸어. 깔끔하고 그렇게 하면 똑같네. 똑같이, 아이씨.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히 지저분해야 돼. 아, 밥도 갚아줘. 자, 두 분 맛있게 드세요. 아이씨. 왜? 네. 떨어졌어. 아이고. 나는 채 치즈 들어와서 밥 먹는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4시 밥 먹고 있는데 뭐해서 식당하고? 현장에서 안 나왔다니? 아니, 라인 스케줄만 주는데. 일단 밤을 한 20개 까먹고 나가서 나의 스케줄 그려놨던 거 정리해서 보내고 나도 지금 방금 10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들어온지예요. 그런지 얼마 안 돼. 나간 게 몇 시에 나갔냐가 중요하지. 시간 다 돼서 나 5시 10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야겠다.